네, 안녕하십니까. 당본부장입니다. 네, 지금 일요일, 예, 오전 12시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11시 37분이네요. 아, 요즘에는 뭐, 나이가 들면은 늦게도 못 자요. 젊었을 때는 이게 눈 뜨면 12시고 막 이랬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이게 왜 오래 못 누워있냐면 삭신이 쑤셔. 어깨고 막 허리고 이런 게 막 아파서 오래 누워있지도 못해. 참 이게 참 젊었을 때 이렇게 막 10시간씩 자고 이랬던 게 안 아파서 그런 거예요. 예. 이 나이 들면은 잠을 또 오래 못 자. 예. 참 그게 참 이게 이런 어떤 골격들이 무너지는 거지. 맞아. 그런 거 보면 참 젊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년의 힘도 이제 그런 취지에서 뭐 우리 사무국장은 또 이름 한번 바꾸자. 단체 이름 한번 바꾸자. 왜 이거 뭐 국민의힘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니까. 국민의힘이 우리보다 늦게 생겼는데 국민의힘이 2000년도 넘어 생겼어요. 청년의힘은 2016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슨 바른 통합미래당인가? 뭐 그거 자유한국당일 때 우리는 국민의힘은 있었어요. 청년의힘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 괜히 뭐 우리가 뭐 청년의힘이 국민의힘 따라하고 뭐 이런 거 또 뭐 안에 뭐 그 김종인 씨가 만든 청년당이 또 있더라고요. 청년의힘이라고. 네, 그거랑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다 제 이름을 이렇게 또 비슷하게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피곤하게 만들더라고. 아무튼 뭐. 아, 정당색과 상관없이 늘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멘토를 하고 있는 우리 정본부장 서포트해 주시고 지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는 필요 없고 구독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 제가 너무 그걸 또 얘기하기가 됩니다. 아무튼 뭐 요즘도 구독도 많이 해줘요. 좋아요도 많이 하시고 고맙습니다. 자,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할아버지들하고 얘기를 좀 하다가 기업의 할아버지들하고 얘기 좀 하다가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 회사가 사실 그 원래 그 오너가 원래 그 상장 기업의 기업 2세입니다. 기업 2세. 그러니까 재벌 2세라고 하기엔 조금 재벌이죠. 재벌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재벌인데 이제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대기업 재벌 같은 경우는 아닌데 아무튼 코스피 상장 한 기업의 2세예요. 지금은 60이 넘으셨으니까 뭐 2세, 3세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 우리 회사를 만들 때 반대가 많았다 그래요. 아무래도 그렇겠지.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 물려받아야 되는데 뭐 다른 거 자꾸 만들고 뭐 스타트업 만든다 그러고 그것도 뭐 대단한 스타트업도 아니고 막 뭐 약간 그런 좀 남들이 봤을 때 그 당시에 이미지가 좀 별로였나 봐 우리 회사가. 그래서 그런 걸 하려고 하냐. 그냥 회사에서 정해진 대로 아버지 경영 잘 수업 받고 나중에 너가 좀 잘해라 이렇게 되길 바랬는데 자꾸 이제 밖으로 돌고 이제 스타트업 만든다 그러고 그때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도 없었어. 그냥 창업. 나름은 또 이제 본인이 이제 오너가 저희 오너가 국내 명문대를 나오고 또 미국에서 MBA 갔다 오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한번 해보고 싶은 거지 창업을. 그래서 처음에 많이 이게 돈 문제가 많았다 그래. 돈 이게 좀 뭐야 돈을 이거 어떻게 이게 조달하기 힘든 거지. 그래서 막 친구들한테도 빌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많이 어려웠나 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뭐 한 1년 2년 정도는 뭐 자본 장식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처음에부터 잘 되는 회사는 거의 없지. 떡볶이 장사도 처음엔 잘 안 돼. 잘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한 초창기 자본금이 다 이제 잠식되고 월급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친구들 그 나름은 그래도 좀 부잣집 아들내미들이 모여서 이제 했는데 친구들이 이제 야 내가 그 투자한 거 좀 주면 안 되겠냐. 근데 원래 아시잖아요. 법적으로 투자한 거는 안 줘도 되잖아.
투자금은 우리가 사채가 아니니까 채무는 줘야 되는데 투자는 안 줘도 되는 거니까 어차피 투자라는 자체가 제로섬 게임이잖아. 그래서 이제 안 줘도 되는 걸 또 우리 오너께서 회장님이시니까 회장님께서 마음이 좋아가지고 우리 있는 집에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 그러니까 그래 줄게. 그래서 그냥 줬단 말이야. 근데 투자금 다 나와주고 이제 본인만 100%가 된 거야. 원래는 뭐 3분의 1밖에 안 됐는데. 그런 상황인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이게 엄청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27년 동안 뭐 업계 1등이고 이러니까 돈을 뭐 엄청 많이 벌고. 그러니까 사실 그 투자금 빼간 사람들은 지금 땅을 치고 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도 뭐 하느냐. 지금들도 뭐 그냥 그렇대. 맨날 이거 한번 해보다가 또 안 되면 금방 빠지고 저거 한번 해보다가 안 되면 또 빠지고 그러니까 진득하게 잊지 못하는 거지. 돈이 막 아까운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저희 우리 70대 부사장님한테 아니 그 재벌 2세인데 그 자본금 떼먹겠냐. 아버지가 그 회장인데 그 돈 빌려준 거 다 나중에 갚지 않겠냐. 뭐 그걸 겁을 내가지고 미리 그 달라 그러고 자본잔치에 뭔 의미가 있냐. 수천억대 부자인데 딱 이러니까 부사장님이 딱 물으시네. 정의사 너는 회사의 기본을 몰라. 야 자본가들 기업가들한테는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어. 그리고 회사 경영하는 입장에서 지금 아버지가 그거 하라는 사업도 아니고 그거 하지 말라는 사업이고 누구도 돈 빌려주지 마 막 이런 상황인데 그 아버지가 너 우리 아들 그거 저기 돈 빌려주지 말라는데 왜 빌려줬어라고 하면서 돈 주겠냐 뭐냐. 더더군다나 자꾸 밖으로 돌면서 이제 그 창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속으로 아버지가 무슨 생각하겠어. 그거 봐라. 내 말 안 듣고 쓸데없는데 열정 쏟고 돈 잃고 저거 친구도 잃고 저거 아유 답답하다 하면서 상당히 그 뭐랄까요. 야, 눈밖에 나는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병철 회장도 이제 자식들 막 세 명 중에서 결국 이건희 삼남한테 경영권을 물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업들은 오너들은 회장님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식에 대해서 되게 냉정해. 되게 냉정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듯이 막 뭐 일반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야. 회사 자체가 갖고 있는 회사의 운명을 저 자식한테 내가 맡겨도 되나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조금만 뭔가 어눌하거나 실수하는 느낌이 보이면 엄청나게 다그치고 화를 내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그 재벌들 또는 기업인들의 부자지 간의 관계라는 거지. 그걸 얘기를 듣는데 대한민국 기업인들은 정말 경영권 앞에서는 기업 경영 앞에서는 부자도 없고 형제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문득.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뭐 대기업 중에서 부자지간도 부자지간이지만 형제끼리 지금 뭐 소송 안 난 데가 없더라고. 뭐 삼성부터 시작해서 이건이나 이맹희 씨, 장남하고 삼남. 응? 그 아예 차남은 뭐 저기 두 번째 아들은 아예 그냥 아버지는 뭐 저기 투서를 넣어가지고 검찰에 고발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아예 그냥 부자지간 인연 끊었고. 이맹희 씨 같은 경우는 장남이니까 본인이 당연히 삼성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 아들이 지금 이제 CJ 이재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둘은 엄청나게 싸우고 결국은 삼성의 어떤 그 경영권은 내 거다. 내가 왜 CJ를 밀려나야 되냐 막 이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거의 뭐 남보다 못한 그런 관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용 씨가 아니라 이재현이 어떻게 보면 삼성의 이제 그룹 회장이 돼야 되는 원래 그런 입장인 거지. 근데 이제 이재용이 가져온 거지. 그뿐이 아니라 효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효성도 지금 아들 세 명 있는데 뭐 조현상, 조현준, 뭐 이렇게 몇 명 있어. 조씨들. 그 조씨들 세 명이 첫째랑 둘째, 셋째가 있는데 첫째랑 셋째하고 이제 이 세 명 중에서 두 명은 서로 이제 붙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았고 한 사람이 이제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원래 변호사야 그 사람은.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경영해서 뭔가 지금 잘 못하고 아버지 눈밖에 나니까 이게 회사를 뛰쳐나가가지고 변호사 차린다고 보더니 아니 그 자기네 회사의 그 흠결 부정을 고발을 한 거야.
부정을 고발을 한 거예요, 검찰에다가. 소송을 낸 거야.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남보다 못한 거지. 당연히 그 경영에 깊숙이 개입이 돼 있으니까 얼마나 나쁜 것도 많이 알고 있겠어요. 근데 왜 너는 왜 너네 회사를 그렇게 고발하고 그랬냐 이렇게 하니까, 아유 뭐 내가 그렇게까지 회사 안에서 이거 좀 고치자, 혁신하자 이렇게 했는데 말 안 들어가서 나는 정의를 위해서 이랬다는 거야. 아버지하고 형제를 고발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참 뭐 코에 걸면 콩알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얘기인데, 효성도 지금 뭐 효성 대구 기업이잖아요. 삼성하고 똑같이 둘이 나름 처음에는 같이 창업했고 같이 했죠. 근데 그런 효성과 삼성 자식들은 이제 서로 간에 그렇게 왼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 이재용 형제들은 그래도 여자들 두 명이고 남자 한 명이라 그렇게까지 심하지도 않고, 뭐 CJ도 이제 누나하고 이제 이재용 회장이 하도 이제 위에서 그런 꼴 많이 봐가지고 아예 그냥 그렇게 뭐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효성은 지금 벌써 아주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금호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형제나 일어나가지고 결국 금호 아예 지금 뭐 재계서에서 없어졌고 그런 상태. 형제들끼리도 뭐 이 돈 앞에서 그리고 경영권 앞에서는 서로 음해의 대상, 이런 상태인 거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외국도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어쨌든 뭐 그 나쁘다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온정주의가 없는 거야. 가족끼리 뭐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한번 잘해먹자 이게 아니라, 가족이 가족을 서로 감시하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남보다 더 매정하게 대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실 이 북한이 왜 저렇게 망했어요? 뭔 비판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뭔가 자기 자식이 좀 못났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경영권을 주든지 뭐 이렇게 나름의 어떤 그 효율성 위주로, 그러니까 정말 이 조직을 위해서 어떤 그 머리를 써야 되는데, 북한은 그냥 뭐 못나든 잘났든 그냥 무조건 자기 자식 백두혈통이니 뭐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요즘 같은 세상에 21세기에 AI가 날아다니는 시절에 백두혈통이네 뭐네 그런 소리 하면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으로 가는 그 혈통이 중요한 이런 왕조시대를 지금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한국은 그래도 참 배전한 게 뭐냐면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채근을 하는 거야. 그 재벌 아니고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고 자식을 엄청 엄하게 돼. 엄청 엄하게 돼요. 자식이 내가 옆에서 보니까 자식을 이렇게 막 예뻐하고 이게 아니야. 어떻게든 간에 막 낮추려고 뭐라 그래. 막 너무 뭐 진짜 저기 객관적으로 너무 엄격하게 남한테 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해. 우리가 TV에 나오는 것처럼 내 새끼 막 이러면서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절대 없어. 막 이만한 거는 이만큼 나쁘게 얘기하고 또 이만큼 잘한 거는 완전 이만큼 얘기해. 잘하기 뭘 잘해. 걔가 뭐 능력 회사가 다 한 거지. 지가 뭐 능력이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 얼마나 이게 참 우리나라가 멋있는 겁니까? 외국 같으면 뭐 우리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황태자니 뭐 해서 엄청 자식들 뭐 저렇게 위주로 하고 별 뭐 뭐 저기 뭐 애들을 완전 버릇없이 키우잖아요. 한국이면 정말 오히려 서민들은 자식들을 그렇게 막 진짜 뭐 금쪽이인가 뭔가 그것처럼 그렇게 키우고, 이 위에 상류층들은 자식들을 그냥 뭐 반 잡아요. 정말 막 스트레스 많이 주고, 또 거기다가 형제들끼리도 서로 뭐 이렇게 오빠 뭐 동생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든 저기 뭐 잘못하면은 아빠한테 이러고 엄마한테 이러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그냥 완전히 바른 생활 사는 아이야. 완전히.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맨날 저렇게 뭐 몰래 클럽에서 마약을 했네 뭐네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거야. 정말 꼼짝도 생각 못 하는 거야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마약 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현장에서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대한민국 기업의 부자지간, 형제지간이 참 자동 서로 감시장치, 그리고 저렇게 엄격하게 뭐랄까요, 컨트롤을 하는구나, 저렇게 엄격하게 감시를 하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한국 기업은 그래도 미래가 있다. 한국 기업 미래가 있다. 자기 자식이 저렇게 팔이 안으로 굽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절대 없어. 물려는 줘. 물려는 주는데 그 물려주는 과정이 엄청 녹록하지가 않아. 그냥 막 무조건 떡 주듯이 그냥 야 넌 다 됐고 그냥
이게 아니라 진짜 막 그 줄 때 두기 직전까지는 정말 안 줄 듯이 얘기해. 안 줄 듯이. 너 이거 똑바로 안 하면 너는 일자 없어.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일단 받아야 받는 거지, 경영권도. 받기 직전까지는 늘 불안하게 만들어, 사람을. 완전히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어? 거기다 막 형제들이 계속 몇 명씩 있으니까 아버지가 계속 이제 여기 뭐, 너 잘못되면 얘한테 줄 수도 있어, 임마. 뭐, 막 눈치를 계속 주는 거야, 정신적으로. 얘네들 막 다섯 명, 세 명 다 막 이렇게 돼 있으면, 형제가 돼 있으면, 혹시나 뭐 나 아니고 재주지 않을까. 아, 뭐 여동생이지만 또 제가 또도한 것 같아. 막 아버지 한마디에 막 곤두서. 아, 요즘에 보니까 누구누구가, 아, 잘하는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막 장남은 또, 아, 딸내미 여동생한테 뭐 뺏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느낌으로 가는 거지. 이게 삼성이 그런 거야, 지금. 삼성도 이재용이가 끝까지 이부진님 또도하네, 뭐 이건희 닮았네, 정향은 정말 잘하네, 이래가지고 얼마나 마음 졸였어요, 이 삼성도. 근데 그런 일이 이제 이 한국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삼성, 근데 저는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뭐 재벌 족벌, 뭐 오너, 이거 참 안 좋은 거고, 뭐 전문 경영인이 좋고, 뭐 지주회사 체제가 좋고, 뭐 이런 걸로 얘기하잖아요. 일본 기업이 약간 그래. 위원회 식으로 해서 커미티. 그래서 12명이 모여가지고 12명이 다 찬성해야만 하고 막 이런 경우야. 그러니까 자기가 절대 책임 안 지려고 12명이 다 동의하고 찬성하는 걸로 딱 도장 찍고 그리고 나온 정책에 대해서는 12명이 책임을 다 나눠가지기 때문에 결국 뭐 누가 일부러 책임지고 뭐 사임하고 이럴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일본이 저렇게 느린 거예요, 속도가. 누가 책임지는 놈이 없으니까. 책임지는 욕먹는 놈도 없고. 근데 한국은 막 진짜 이 오너들이, 오너 경영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엄청난 욕도 혼자 먹고, 뭐, 우리나라 지금 SNS가 얼마나 발달돼 있어요. 뭐,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혼수송 중이고, 쌍욕 먹잖아, 막 댓글 보면. 근데, 언론들은 욕을 안 하지. 그러니까 광고 받고 하니까 SK에서.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 요번에, 아직 결혼, 이혼도 안 됐는데, 그 내연녀하고 막, 공식 석상에 나오고 막 이런 거, 자식들 다 지금 세 명 다 있고, 막 그쪽에서 자식 하나 낳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정서에서는 상당히 욕 먹어야 되는데 욕 엄청 먹지 혼자 그 댓글에서는 인터넷에서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욕 안 해. 왜 안 할까? 아 SK 광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예, 삼성 현대자동차 SK는 뭐 50% 25, 25야.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나머지 뭐 조그만 기업에서 몇 천만 원씩 받아오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람들에게 고정적으로 정해진 광고비를 그냥 늘 몇 달 1년 내내 1년 3년 계속 주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주는 돈은 그건 정말 없으면 큰일 나는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상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SK 광고 때문에 야 조선중앙 동화 세계일보 문화 뭐 국민 매일 한국경제 다 뭐 세상에 그렇게 뭐 돈과 사랑을 얻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막 빨아주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 저도 사실 남자로서는 최태원 회장이 참 부럽긴 한데 예? 아니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참 한국이 많이 참 역시 돈에 놀리구나 이런 생각 하나 하고 나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것도 지금 최태원 회장이 본인이 욕 먹는 거야 그냥 예, 뭐 누가 숨지 않고 아, 세계일보 2014년도인가 15년도인가 그때 16년도인가요? 그때죠? 16년도 2016년도에 그때 세계일보에 자기 공개 이혼 제의했잖아요 기사로 남자지 상남자지 완전히 그냥 뭐 숨어서 이런 것도 아니야. 완전히 그냥 나 재산 다 포기하고 회장 자리 내놓을 테니까 이혼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얘기했단 말이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아무튼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 오너의 역할이 정말 그 부정적인 역할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교육이 잘 돼 있어. 일단 뭐 기본적인 수양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한테 엄청나게 엄격한 훈육을 받았고 그리고 형제들한테 그렇게 계속 감시방하고 이런 상태이고 또 언론이 엄청 감시를 하잖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겉으로는 막 이렇게 찬양하도 다 귀에 결국 눈과 긴데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오너 시스템은 나름은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 특히 일선에서 봤을 때 참 많이 고생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우리나라 그 기업 경영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특히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에 정말 서로 엄청나게 비판한다, 감시한다
이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